그래서 연습문제는 우리 그 집합이랑 명제는 안 하기로 한 게 맞는데 다른 건 하기로 했잖아, 그지? 그래서 진도를 조금 늦추더라도 어떤 연습문제가 중요해. 특히 함수 파트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선생님 다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몇 개 표시를 해놨거든? 그래서 필요한 것만 딱딱 하면서 가자. 자, 24-1번 먼저 봐봐. 얘는 그냥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얘 생각을 할 때 요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함수 표현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처음에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이제 이게 나눠져 있는 거 우리 어느 정도 풀 수 있지. 네. 그죠? 여기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한번 봐봐. X가 무리수 또는 0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X가 Q분의 P다. 근데 Q와 P는 서로 소인 자연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거 X는 뭐 일대를 의미할까요? 기하분수. 기하분수. 기하분수는 다 어떤 수를 무조건 우리는 기하분수로 만들 수 있죠? 공약수가 1밖에. 다시. 네. 잠깐만. 우리가 배운 수체계를 생각해봐. 자연수부터 배웠어요. 네. 자연수에서 확장돼서 정수가 됐죠. 정수에서 확장돼서 유리수가 됐죠. 그 다음에 유리수랑 무리수랑 합쳐가지고 실수가 됐죠. 근데 실수랑 허수랑 합쳐가지고 복소수가 됐죠. 복소수. 이렇게 됐죠.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이 Q분의 P꼴은 뭘 의미하나요? 여기 있는 요 수들 중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둘 다 자연수나? 유리수를 의미합니다. 오케이? 둘 다 자연수니까 양수인 유리수겠지, 우선. 그리고 0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0일 수도 없어, 자연수니까. 그지? 그러니까 양수인 유리수를 의미합니다라는 사실 정확하게 딱 알았으면 좋겠어요. 얘를 보고. 무슨 말이에요? 봐봐. 여기서 지금 집어넣을 게 3분의 2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이입니다. 파이니 유리수니 무리수니? 무리수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0.75. 얘는 유리수니 무리수니? 유리수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가 집어넣을 건데 이런 걸로 변형해서 집어넣을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얘 집어넣으면 뭐 나오겠어? 3분의 2 집어넣으면. 3분의 1. 3분의 1 나오겠죠? 맞아? 그 다음에 요거 집어넣으면 뭐 나오겠지? 요거는 우리가 다시 쓰면 뭐야? 100분의 70. 100분의 75니까 약분하면? 25분의 1. 4분의 3이죠? 맞아요? 네. 4분의 3이니까 얘는 뭐 나오겠어요? 4분의 1 나옵니다. 여기 얘 집어넣으면 뭐 나오겠어요? 0 나올 거야. 그치? 그 정도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특별하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2번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여기 있는 얘는 봐봐. 항상 우리가 미지의 상수를 구하고 싶을 때 식을 몇 개 만들어야 돼? 미지의 상수의 개수만큼 만들어야 돼. 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할 수 있잖아, 우리. 맞아? 그래서 여기서 봤더니 두 개의 함수가 서로 뭐가 됐어? 같았댔어. 그지? 이게 무슨 말이야? 식을? 일단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식을 세 개 만들었는데 여기 있는 얘의 의미는, 함수가 같다는 의미는 뭐였어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각각 하나씩 여기도 넣어보고 여기도 넣어봤을 때 그 결과가 같았으면 좋겠군요. 이런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은 거랑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은 거 서로 같아요라는 식 하나랑, 그 다음에 1을 여기다 넣었을 때랑 1을 여기다 넣었을 때랑 같아요라는 식 하나랑,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2 넣었을 때 같아요라는 식 하나 세 개 나오겠다. 그지? 그 세 개의 식 갖다 연립해서 풀어버리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보자. 일단 문제를 읽어봐. 집합 A가 X가 2 이상의 정수라고 이렇게 줬어요. A가 이렇게 줬어. 그래서 A에서 A로 가는 함수 F라고 했는데 FX를 자 이렇게 줬고 이렇게 줬어. 여기 얘가 의미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저기 있는 저 문제를 풀고 싶어.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여기는 얘가 궁금한 거거든.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 30초 줄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슨 의미지 알겠니? 네. 무슨 의미야? 그 F 가르쳐. 그러니까 F를 AX 플러스 B라고 할 때 거기 있는 A가 B의 개수와 같다? 어? F를? 아 그러니까 B가 FX를 뭐라고 할 때? AX 플러스 B라고 할 때? 네.
거기서 여기서 X가 아니 A가 여기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일단 봐봐 여기서 소수일 때는 소수일 때는 그냥 P넣으면 P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F 3 넣으면 뭐야? 3이죠? F 5 넣으면 뭐겠어요? 뭐겠죠? F 7 넣으면 뭐겠어요? 7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등등등 소수 넣으면 다 소수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얘의 표현은 뭘까를 생각해봤는데 봐봐 여기 A의 원소고 그 다음에 여기 얘도 A의 원소라는 게 이상의 정수들에 대해서 이상의 정수들에 대해서 그거 두 개의 곱이야 그거 두 개의 곱이 요렇게 요렇게 두 개로 쪼개진다는 뜻이잖아 지금 현재 그치?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는 소수를 줬어 소수의 반대말이 뭐지? 소수가 아닌 수를 뭐라고 해요?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를 1 빼고 그렇죠 합성수라고 하잖아 맞아요? 합성수가 뭐지? 합성수는 어떤 소수와 소수의 뭘로? 곱으로 그치? 곱으로 이런 소수들의 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런 수를 가지고 합성수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합성수를 우리가 보통 뭐 해요 많이? 소 그렇지 인수분해 소수인 인수로 분해합니다 이런 작업을 많이 하잖아 네. 맞아요? 기억나지? 됐어? 봐봐 10이라는 이 수는 합성수야? 맞니? 네. 그럼 여기는 얘는 내가 소인수분해하면 뭐가 되겠어? 2의 제곱 곱하기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봐봐 여기는 얘를 F12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 그럼 여기는 얘는 지금 여기는 이 수는 당연히 무슨 수겠어요? 합성수겠지? 네. 맞아? 합성수 이렇게 되어있을 거야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이렇게 쪼개면 되지 않을까? F2에다가 더하기 F6입니다 이렇게 쪼개도 되지 됐어? 근데 F6은 또 뭐겠어요? 얘는 F2에다가 더하기 F3입니다 이렇게 쪼개버릴 수 있지 맞아? 이런 식으로 다 쪼개진다는 소리잖아 네. 그럼 봐봐 여기서 소인수분해 하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2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3이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어요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이렇게 쪼개져 버리면 얘는 F2는 몇 개 있고요?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F3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어요 이런 얘기네 근데 F2는 그냥 뭘 했어? 2랬어 소수니까 F3은 뭘 했어? 그냥 3이 됐어 이해됐나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쪼개보면 2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그 다음에 3은 몇 개 있나요? 한 개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F12는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돼 됐나요? 좀 비슷하게 그럼 F15는 어떻게 될까요? 3은 한 개 있고요 5는 한 개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였어? F540이었잖아 그럼 540을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뭘 해봐 그렇지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봐 그러면 소수들이 몇 개로 쪼개지는지 알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2 하면 뭐가 됩니다? 270이 되나요? 그럼 3으로 쪼갤까? 그러면 뭐니? 90 3으로 또 쪼개보자 그러면 30 또 3으로 쪼개보면 10 여기는 2랑 5 이렇게 돼 그래서 그럼 여기는 얘는 2가 몇 개 있고요? 두 개 있고요 3은 몇 개 있습니다? 세 개 있고요 그 다음에 5는 하나 있네요 이런 뜻이니까 그렇지? 답은 이렇게 나오겠다 답은 얼마야 그럼? 4, 5, 더하기 9, 더하기 5, 그러니까 18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됐나요? 그러니까 봐봐 함수 표현을 보면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런 표현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너희가 스스로 해줄 수 있어야 돼.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는 건 아니잖아 절대로 그지? 이 문제를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너희 사고에 봐봐 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얘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하겠지. 맞아? 얘에 대한 해석이 없으면 이 문제 풀기 되게 힘들 거란 말이야. 맞아요? 처음엔 유인이 얘가 뭘 말하는지를 너희가 먼저 판단을 해줘야 돼. 그 판단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몇 개를 넣어봐. 그러면 얘가 아 소수 넣으면 소수가 나오는구나. 소수가 넣으면 소수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먼저 판단할 수 있잖아. 그냥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해보고 싶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은 먼저 뭘 해보는 거냐면 그 작은 거 갖다가 해보는 거야. 처음부터 큰 거 가지고 하지 말고. 그렇지? 이 문제를 풀려고 유인이 얘가 뭔지 먼저 너희가 판단을 하는데 얘 판단이 잘 안 되면은 작은 걸 가지고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몇 개를 해보는 거지. 저기는 제가 도대체 뭔지를 판단해보는 거야 처음에 그러고 나서 판단이 완료됐으면 아이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는 소인수분해에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라고 딱 상황이 종료되잖아 그지? 그렇게 너희가 스스로 자꾸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알았죠? 이게 좀 어렵지 함수 파트는 이런 좀 자질구레한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단원이에요 됐나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가 5번으로 갈게 요거는 너희가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도 30초 줄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지도 아니야. 오늘은 잠을 몰아서 자고 왔어요. 얼마나 자셨는데요? 집에 가자마자 자가지고 12시에 일어났어요. 10시간 전에. 오. 밥도 못 먹고 왔습니다. 얼마예요, 답이? 10. 10. 그죠? 되게 쉽죠? 네. 근데 다 뭐 어디 제일 큰 거에 그냥 아무거나 다 주면 되잖아, 그지? 네. 사 하나 갖다 준 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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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더 하면 답이겠구나. 그 정도 판단할 수 있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이걸로 가보자. 자, 집합 A, B에 대해서 집합 X가 A를, A랑 B를 원소로 받는 그런 집합이래. 근데 여기는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함등함수래. 함등함수.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A 더하기 B 값을 구해주세요. 이게 봐봐. 그냥 문제를 보면 이제 더 얘네들이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집합은 지금 몇 개 있어, 원소가? 두 개 있지. 네. 그럼 얘가 항등함수이려면 일단 A 넣었을 때 A 나와야 되고 B 넣었을 때 B 나와야 되지. 네. 맞아? 근데 이 함수를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 있네? 네. 맞아요? 네. 됐어? 네. 그럼 이 상태에서 A랑 B를 나는 현재 구하고 싶은 상황이 어떻게 구해줘야 될까? 를 생각해. 어떻게 쪼개줘야 돼? 이거 봐봐.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너희가 이제 생각을 시작하잖아.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어? 지금 봐봐. 함수는 지금 이게 A랑 B 이렇게 두 개가, 이게 집합은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벤다이그램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근데 여기는 얘네들이 완전 식으로 돼 있지. 근데 여기는 요 식이 돼 있고 항등함수라고 이렇게 돼 있지. 또 요건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봐야 그냥 A 넣으면 A 나와요, B 넣으면 B 나와요, 이거밖에 없잖아, 그지? 아무것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제 항등함수의 그래프 우리가 알고 있니? 항등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생겼지? 그 Y는 X라는 직선이 항등함수로, 얘가 항등함수라고 했잖아. 맞아? 얘가 항등함수니까 여기 있는 얘가 되는 그런 A랑 B를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일 거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저기 있는 제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오케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얘는 여기 있는 얘가 각각 요거랑 요거가 사실 A랑 B면은, 얘가 A랑 B면은 A 넣으면 A 나오는 거고 B 넣으면 B 나오는 거 아닐까? 네. 끝나면 되죠? 네. 그러면 이 문제가 사실 그래프 그려가지고, 여기 있는 얘 그래프 그려가지고 여기 있는 얘가, 여기 있는 얘랑 Y, X랑 만나는 교점을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봐봐. 여기 있는 요거 분명히 무슨 선이에요? 직선입니다. 직선. 맞아? 여기 있는 얘도 무슨 선입니까? 직선. 직선입니다. 그럼 봐봐. 어떤 직선이 Y는 X라는 직선과 어떤 직선이 만난다면 얘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죠. 그냥 완전히 다 만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 만나면 이거 근 몇 개겠어? 되게 많겠지? 그럼 당연히 저기서 A랑 B 찾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 그럼 이렇게 안 만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것도 안 될 것 같아. 그치? 만난다면 한 점에서만 만나는데, 얘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얘 이보다 작을 때 이런 직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보다 큰 것 때 직선 하나 있거든? 직선이 분명 두 개가 있을 거란 말이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 있는 얘가 다른 직선과 이렇게 하나씩 만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A랑 B를 찾기 가장 편한 방법은 2X-X, 다시 2-X가 X가 되는 애 하나 찾고요. 그 다음에 3X-6이라는 애니까 X가 되는 애 하나 찾아버리면 끝나겠네. 됐나요? 네.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지 않아도 상황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 판단이 됐으면 그럼 X값은 1이었겠구나. 그 다음에 X값은 뭐였겠구나. 3이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그럼 봐봐. 1을 집어넣어봐, 직접. 여기다 1을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1 나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 3을 한번 집어넣어봐. 여기다가 3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3 집어넣었더니 3 나오는 거 맞죠? 맞네. 그러니까 1이랑 3이 각각 A랑 B였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 두 개 더해버리면 4구나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되세요? 그러니까 완전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황 판단하는 게 사실 먼저가 됩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요거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찬이는 전에서 쪼개서 왜 갑자기 늘 X가 fx는 아 여기 얘가 왜 되냐고. 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항등함수랑 요 직선의 교점, 요거랑 항등함수의 교점을 찾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직선과 이직선과 항등함, 이직선과 항등함. 강력하다. y는 x가 항등함수. 그러니까 얘랑 얘 교점 찾은 거고 얘랑 얘 교점 찾은 거. 이해됐어요? 오케이. 됐죠? 네. 왜 찬이는? 찬이가 엄마 소환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그러게. 좀 오래 걸리네. 철수를 버리고 있나 봐요. 자, 요 27번 문제 여기 여기에다 24, 7번 문제 여기다가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그러니까 요 표현에 요 표현을 좀 익숙해졌으면 함수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라는 거는 그걸 이걸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는 몇 개나 되나요? 이런 뜻이거든. 이거 사실 경우의 수 파트에서 나오는 거긴 하지만 함수가 또 종종 물어봐요. 대신에 충분히 나옵니다. 여기는 얘의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봐봐. 상수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어떤 함수예요? 하나한테만 몰빵하는. 그치. 하나에 몰빵하는 함수죠. 네. 맞아요? 근데 내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게 현재 몇 개 있어? 3개. 3개 있지. 근데 내가 봐봐. x,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대. 요런 함수가 있었대. 여기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을 수도 있고 x에다 0을 넣을 수도 있고 x에다가 지금 1을 넣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네.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 되죠. 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0을 넣으면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그치? 그 다음에 1을 넣으면 뭐가 돼요? 그냥 f1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얘가 3개가 다 같아야지 얘가 항등함수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거는 그냥 0이었다라는 상수함수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현재 상황이 뭐냐면 f-1도 0이 돼야 되고 f1도 뭐가 돼야 돼? 0. 0이 돼야 돼. 그러면 f0은 뭐가 돼야 되는데? 이건 뭐가 돼도 상관없지. 왜냐면 얘는 0 곱하기 뭐니까? f0이니. 얘가 뭐더라도 상관없이 여기 얘 무조건 다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지. 그나요? 그럼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x 이렇게 있고 여기 y 이렇게 있었나봐. 여기 마이너스 1과 0과 1이 있었어. 그럼 얘네들은 다 지금 0에 꽂혀 있어야 되는 상황이 확실하거든? 네. 근데 여기 있는 얘는 갈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0 입장에서 0이 갈 수 있는 데 총 몇 가지가 되겠어? 다섯 가지가 되겠죠. 함수는 몇 개 있을까요? 다섯 개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현재 고정이 된 애들입니다. 그죠? 여기는 얘를 가지고 얘가 이렇게 된 함수 하나 있을 거고 얘가 이렇게 된 함수 하나 있을 거고 얘가 이렇게 된 함수 하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총 다섯 개의 함수가 있을 거예요 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네. 이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자, 우리가 보통 봐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1, 2, 3 있었고 4, 5, 6, 7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되는 함수 몇 가지 있어요? 라고 하면은 자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네 가지입니다. 그 다음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네 가지. 3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예요? 네 가지입니다. 이거 다 곱했었잖아, 그지? 여기 있는 이 상황은 사실 뭐냐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0 한 가지예요. 0으로만 꽂혀 있어야 돼, 그지? 그 다음에 0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다섯 가지입니다. 그죠? 그다음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여전히 0에 꽂혀 있어야 돼.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기는 저 상황을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벤다이어그램 그려서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자, 8번 마지막 문제. 생각보다 금방 끝나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실을 만족하는 함수 f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봐봐. 자, 저게 저렇게 돼 있으면 내가 구해달라는 거는 뭔 거야? fx가 현재 궁금한 상황이죠. 맞아요? fx가 궁금한 상황이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 이런 얘기 잠깐만 해볼까? 이런 얘기. 여기다가 x에다 내가 뭘 넣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현재. 맞아요? 네. x에다 뭘 집어넣어 상관없잖아. 저기는 저 x에다가 한번 이런 걸 한번 넣어볼게. x 대신에 1-x를 한번 넣어보자. 왜 이런 짓을 하는지는 조금 이따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여기는 얘를 한번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럼 여기는 요 식이 뭐가 되냐면 f1-x 더하기 1-x의 fx는 1-x니까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럼 봐봐. 현재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식과 여기 주어져 있는 요런 식 두 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내가 궁금한 건 뭐예요? fx예요. 그치? 그럼 나는 무슨 짓을 하면 될까요? 여기서 자 힌트를 줄게요. 잘 봐봐. 예를 들어서 3a가 있어요. 더하기 b가 있습니다. 얘가 1이래요 현재. 그 다음에 a가 있습니다. 더하기 5b가 있대요. 여기는 얘가 7이래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네. 근데 내가 요 상황에서 뭐가 궁금했냐면 A가 뭔가요? 이게 궁금했어. 우리의 선택은 열립. 열립할 거지. 네. 똑같아요. 잘 봐봐. 그냥 아. 여기 있는 얘가 네. 그냥 이 상태로 B라고 생각해봐. 여기 있는 얘가 그냥 A라고 생각해봐. 네. 여기 있는 얘가 뭐예요? B예요. 여기 있는 얘가 뭡니까? A. A죠. 그럼 저 상태에서 나는 뭘 소거하기만 하면 B를 소거하기만 하면 A를 구할 수 있게 돼.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네. 그럼 B를 소거하려면 당연히 양변에 뭘 곱해줄 거야? 마이너스 3. X를 곱해주면 되겠네. 네. 맞아요? X를 곱해버리면 10이 어떻게 바뀝니까? X, F, 1-X 더하기 X, 1-X, FX는 EX 이렇게 바뀝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여기 원래 주어져 있던 FX 더하기 X, FX 아니 1-X는 1 더하기 X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식을 두 개를 동시에 뭐 해버리면 되겠어요? 빼버리면 되겠네? 네. 그러면 1-X, F1-X가 사라지잖아. 네. 됐나요? 그러면은 FX만 남지. FX의 개수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요거 전개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X에다가 요거 1 뺀 거지 이렇게. 됐나요?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에서 요거 뺐어요. X 빼기 1 이렇게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그러면 내가 원했던 그 FX는 뭐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얘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요거 분에 X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좀 보기 예쁘게 바꿔볼까?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거 분에 1 마이너스 x가 됩니다. fx는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게. 잘 봐봐. 찬이 어디 갔어? 다시 나갔어. 다시 나왔어? 3방 받고 나간 거 같아. 죄송한. 죄송한? 처음에 실패했나? 다시 봐봐. 네. 너희가 요런 상황을 너희가 많이 해봤단 말이야. 그지? 요 상황이랑 지금 현재 이 상황이랑 선생님이 볼 때는 완전히 동일한 상황인데 너희가 좀 전 한 2분 전까지만 해도 완전 다른 상황이었잖아. 네. 맞아? 너희도 이거랑 완전 동일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그렇지? 그럼 봐봐. 처음에 풀이가 이렇게 들어갔던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 X 대신에 1-X를 넣었어요. 난 다른 식을 하나 만들고 싶었거든? 오케이? 네. 다른 식을 하나 만들고 싶었어. 근데 여기 봐봐. 여기다 내가 1-X를 집어넣어버리면 이거는 그냥 X가 되지. 네. 그치? 네. 그러니까 1-X를 집어넣어버리면 얘랑 자리를 바꿔서 다른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얘랑 얘를 구성원으로 하는 다른 식을 하나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네. 그쵸? 그럼 얘네들 구성원이 이렇게 딱딱 존재하게 됐으니까 이걸 내가 연립해서 A를 구하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연립해서 FX를 구해야지 라는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뭐 여기 답이에요. 근데 그 위에 맞아요. 그 2-X네. 1-X를 넣은 거니까 1-X를 넣은 거니까 2-X네. 됐나요? 그러면 이상 말해주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다? 2-X제곱이 되네요. 됐나요? 그 여기는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네요. 됐나요? 네.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네요. 플러스 x 제곱이 되네요. 그죠? 1이네. 됐나요? fx는 1이었어요. 됐나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서. 다시 쭉 넘어가서. 잘했어, 찬이야? 성공? 우성 자, 25단원 연습 문제로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26단은 조금 풀 수 있겠다. 근데 25단은 연습 문제 좀 많죠? 네. 설명할 것도 되게 많아요.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부터. 자, 여기는 얘 현재 풀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어. 네. 딱 봐도 풀 수 있게 생겼지? 네.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다가 4 넣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네.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어. 답은 1이네. 네. 맞아요? 네. 그죠? 네, 네. 함수의 합성은 뭐가 성립하니까? 결합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맞아?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얘를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바라볼 거야? 이렇게 된 거에다가, 그지? 이렇게 바라볼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4를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요거 먼저 구해. 여기다가 4 넣은 거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이었어. 그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냥 됐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떨까? 함수의 합성입니다. 세 번 합성하고 있네요. 이거는 그냥 뭐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여기 있는 얘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봐봐, 한번 합성해봐. 여기다가 뭐 넣어달라는 얘기야? EX-를 여기 넣어달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여기다가 뭐 넣어달라는 얘기야? EX-. 그렇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2에 EX-1에 -1에 -1 이렇게 되겠다. 됐나요? 네. 아니 뭐 그냥 좀 복잡하긴 하지만 다 정리할 수 있잖아, 그지? 네. 그 정리하면 뭐가 돼요? 요것만 정리하고 가자. 이거 얼마니? 4X-3인가? 됐어? 그럼 요거 정리하면 8X-7, 6이니까 -7 이렇게 되겠다, 그지? 응. 그럼 여기는 얘 정리해봤더니 8X-7이잖아. 얘가 지금 X제곱보다 커지고 싶어요. 이런 얘기니까 X의 제곱 -8X+7이 0보다 작고 싶어요. 이런 뜻이겠네요? 됐죠? 그럼 뭐 답은 다 나왔죠. X는 뭐가 돼요? 7. 1에서 7. 7 사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쉬운 문제였어. 아이고 오랜만에 나왔네.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한번 풀어보세요. 응? 너무 졸려요. 오랜만에 어떻게 하지? 나머지 남의정이 어떤 문제지? 기억이 안 나요. 부정식을 쓸 수 있냐 없냐 문제야. 얘는 나머지 정리 문제가 아니라 항등식 문제입니다. 네. 그죠? 혜리나 풀었어? 진짜? 0, 1, 1, 2, 2, 5. 답은 1번인가요? 네. 금방 나오죠? 자, 봐봐. 네. fx가 뭐가 되는 거야? x에 x-1에다가 x-2에다가 qx 안 궁금한 거에다가 x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지? 네. 맞아? 응. 그럼 여기서 내가 여기 얘가 궁금했어. 그럼 난 제일 먼저 뭘 구할 거야? f0 구할 거야, 그지? f0 구해보면 이거 0 집어넣으면 0 될 테니까 이거 0 집어넣으면 1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f0 여기는 이만큼이 뭐가 됐어? 1이 됐어. 네. 그럼 이제 난 뭘 구할 거야? f1 구할 거야. 그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거 여전히 0 되니까 이거 1 집어넣으면 2 되겠다,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이만큼이 뭐가 됐어요? 2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f2 구할 거야. 2도 여전히 여기다 집어넣으면 0 될 테니까 집어넣으면 5가 되겠네. 이렇게 푸는 거지. 됐어요? 명진이 좀 생소하겠다. 처음 듣는 거지. 이런 부조, 나는 만수쌤에 대한 부조식 이런 거 만드는 거, 이런 거 앞에서 했던 거. 내신대로 다시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요거 한번 해보자. 여긴 거의 다 할 거예요. 오늘 머리가 참 변태같이 됐죠. 별 차이 없는 거. 별 차이 없어. 원래 변태 같았어요? 아니요. 누가 변태했다 그랬어요? 어?
황등이면 A가 A 나오는 거 아니에요? A가 A 나오는 거예요. 자, F 오브 F가 황등이래. 무슨 말이야? F 오브 F가 뭐래? 황등이래. 네. 그리고 F의 역함수는 뭐군요? 다시 이렇게 돌아온 거. F군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뭐야? 여기가 S였어, 여기가 X였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였어. 여기가 A고 B고 C였어. 오케이? 그럼 요런 상황이어야 하니까 얘가 일로, 만약 얘가 얘를 선택했어. 오케이? 네. 그러면 얘도 얘를 선택해야 되잖아. 네. 맞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뭐 일로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요렇게 되는 요런 경우 있겠지. 네. 근데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네. 그죠? 그죠? 그럼 이런 경우가 몇 가지 있을까를 봤죠. 제가. 그니까, A가 A로 가고 나머지 두 개가 크로스. 네. B가 B로 가고 나머지 두 개가 크로스. C가 C로 가고 나머지 두 개가 크로스. 여기서 몇 가지? 세 가지. 이런 거? 하나. 한 가지. 해서 총 네 가지. 네. 이렇게 하는 거. 됐나요? 됐죠? 네.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어이, 재밌는 문제. 이거 한번 풀어보자. 봐봐. 자, 이거 분명히 뭐야? 1, 2, 3, 4. 몇 개 있어요? 다섯 개밖에 없지? 네. 그럼 우리 함수를 표현하고 있는데, 함수를 표현하는데 식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그럼 뭔가 표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그래프로 표현할 거니? 아니요. 뭘로 표현할 거니? 된다. 그렇지, 된다. 벌써 나왔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데? 그럼 봐봐.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네. 잘 봐봐. 얘들아, 잘 봐봐. 이렇게 돼 있어. 네. 그럼 집합을 몇 개 표현해야 될까? 많이. 네 개. 네 개. 그렇지. 집합을 몇 개? 네 개. 네 개. 함수가 몇 개니까? 네 개. 세 개니까? 네 개. 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쓰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재밌는 문제야, 이거. 이게 F, 이것도 F. 다 똑같은 함수죠? 네. 현재? 여기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그럼 현재 문제에서 준 거 한번 먼저 표시해보자. 1에서 1. 1이 2로 간대, 1이 2로 간대, 1이 2로 간대. 이거 줬어, 그지? 그 다음에 3이 4로 간대, 3이 4로 간대, 3이 4로 간대. 이거 줬어. 네. 됐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라고 줬지? 네. 그럼 이제부터 한번 하나씩 찾아볼게요. 그럼 또 뭐 줬어? 이거 5 집어넣었을 때 결론이 1에 도착해야 되지. 네. 봐봐.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현재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있어요. 네.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얘가 얘를 선택했다고 쳐보자. 오케이? 네. 그러면 얘는 얘를 선택해야 되지. 네. 그죠? 네. 근데 얘가 얘를 선택했다는 건 얘도 얘를 선택했다는 거고 얘도 얘를 선택했다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죠? 근데 얘가 얘를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얘가 얘를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얘로 가볼게. 그럼 얘가 얘를 선택했다는 거네. 얘가 얘를 선택했다는 건데 여전히 안 되죠? 왜? 5가 얘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러면 5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어? 어? 잠깐만. 없어요. 2가 2를 어떻게 된 거야? 어,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잘 쓴 거 맞니? 5 넣었을 때 1 나옵니다. 어? 맞는데? 왜? 다시. 얘가 1이었을 때. 안 되지. 얘가 3이었을 때. 안 되지. 어?
얘가 얘를 선택하면 안 되는데? 뭐야? 뭐야 뭐야? 1대1 대응이 넘실 5가 1이 돼. 뭘 잘못했어? 응? 5가 어. F2가 1이라고? 네. 근데? 그래서 F5가 1이고 F5도 1이야? 근데 F2가 1이죠. 그럼요? 왜 그렇게 깨달은 거야? 잠깐만, 문제 이상하지? 아! 여기요. 이게 뭐야? 계속 무슨 일이야? 5는 3이고 4는 1 가면 안 돼. 5는 3이고 4는 2고. 아, 그러네. 그래. 왜 이런 거야? 얘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네. 네. 선생님, 아까는 얘가 1로 갔으니까 얘가 1로 간 거잖아, 그지? 네. 근데 두 번째는 내가 1로 갔는데 얘를 1로 갔다고 쳐버렸네. 네. 아, 그러네. 어, 그지? 그니까 얘가 1로 갔으면 안 되는 거니까 얘는 1로 갈 수밖에 없었어. 여기는 얘가 이렇게 확정됩니다. 그죠? 네. 얘는 이렇게 확정됩니다. 얘는 이렇게 확정됩니다. 그러면 얘가 1로 확정됐으니 여기 있는 얘도 1로 확정돼야 되지. 네. 됐어요? 네. 왜냐면 요거 집어넣었을 때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일로 가야 되니까 확정되는지. 그러면 4가 1로 확정된 거야? 4가 1로 확정된 거야? 여기 남은 거 하나는 2가 5로 갔으면 좋겠어. 2가 5로 갔으면 좋겠어. 2가 5로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확장시켜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5가 1로 가야 되네. 뺑이잖아. 뺑뺑이 돌아야 돼.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는 5가 되고 F4는 1이 되고 F5는 3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중간에 잠깐 헷갈렸다. 5가 1로 간다고 계속 생각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직접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근데 처음에 여기서 5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밖에 없었어요? 세 가지. 총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1로 갔으면 됐었어? 안 됐었어? 안 됐었어. 여기 있는 얘가 좀 문제가 생겼었어. 그지? 그 다음에 얘가 1로 가면 당연히 계속 얘는 5는 계속 5로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3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3으로 갔으면 4가 1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지? 1대1 대응인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하나씩 퍼즐 맞추게 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네. 오케이? 다음 볼게요. 이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중요한 문제다 이거. 시스템 갈아줬는데 왜 빼냐? 다시 시작해라.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실력이 쌓이면 네. 어이구 그럼 뭐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었겠네. 네. 그냥 눈으로 나와요. 네. 그래? 근데 나는 안 나와. 왜요? 설명해주세요. 도와줘요 스피드맨. 아 뭐야 난 저 선생님 저 X라는 게 I라는 뜻 아니었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그래서 그거 G는 G 그 그거랑 맞아요 네. 맞아요. G의 역함수가 뭐거든요? G. 이런 결론 얻었어? 네. 네. 참 잘했어요. 그다음 볼게요. 그래 여기서 항상 봐봐 우리가 보통 함수 GX 이렇게 주잖아. 그지? 근데 얘는 분명히 무슨 식이라고 줬어? 아, 예. 다항식이라고 줬지? 네. 맞아요?
그럼 우리가 다항식을 좀 생각해보자. 아. 기본적으로 다항식은 1차는 직선이에요. 네. 그치? 2차는 포물선입니다. 네. 3차는 뭐 이렇게 생긴 곡선이에요. 그래요. 오케이? 어, 3차 이렇게 생긴 곡선이에요.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가, 이거 중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는 그 함수 자체가 y는 x라는 직선에서 완벽하게 대칭이었다는 뜻이지. 네. 원래부터. 맞아? 그래야 뒤집어도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봐봐. 요 상황을, 요 상황은, 요 상황은 내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gx, y는 gx라고 하는 이 함수는 y는 x라는 요 직선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인 함수 분류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 근데 봐봐. 다시. 이렇게 생긴 애는 대칭시키면 이런 모양 될 거야. 네. 맞아요? 네. 3차 함수 이렇게 생긴 애는 대칭시키면 뭐 이런 모양 될 거야. 네. 절대로 얘랑 얘랑 같아질 수 없단 말이야. 네. 4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네. 그죠? 근데 직선 중에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죠. 네. 뒤집으면 어떻게 돼? 그대로. 자기 자신이지. 네. 됐어요? 네. 뒤집으면 자기 자신이지. 그러니까 이런 직선을 기울기가 몇일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지. 얘랑 뭐 해야 되니까? 수직이어야 되니까. 됐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gx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었군요. 근데 y절편을 줬잖아. 네. 그러니까 gx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눈으로 풀 수 있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봐봐. 문제를 푸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저기 있는 제만 보면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자꾸 내가 해석해가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할 수 없으면 문제를 풀 수 없는 거야. 고등수학은 그래요, 원래. 그래서 어려운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너희한테 뭘 맡기는 거야? 판단을 맡기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 유형 그런 거 보지 말라고 하는 거야. 왜?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연습이 충분히 돼야 됩니다, 항상.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문제. 다르게 풀었어? 어떻게 풀었어? GX요. 어. 얘가 1차인 보장이 있었어? 아니요. 그러니까 GX라고 하는 걸 처음에 세팅할 때는 사실 A, N에 X제곱 플러스 B에 뭐 M-1제곱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야 정상이거든. 근데 여기서 얘가 1차식이에요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여기 있는 얘 대칭인 그런 함수는 이거 1차밖에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만 판단이 가능하거든. 됐나요? 다항함수라고 해서 얘가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세팅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판단이 됐으면 그렇게 해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는 얘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이려면 기울기는 뭐일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어.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그럼 차라리. 얘 자체는 대칭이죠. 맞아? 그러니까 항등함수, 1차 함수 중에서 그냥 항등함수인 y는 x라는 직선 자체도 걔도 뭐야 여기는 요 직선의 대칭이야. 근데 얘가 아닌 남은 직선은 여기는 얘 수직인 그런 직선들만 저기는 저 선의 대칭이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항함수 중에서 이게 성립하는 그런 다항함수는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기울기가 1인 거랑 기울기가 2인 건데 기울기가 1인 거는 y절편이 0이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얘가 만약에 기울기가 1인데 이렇게 돼 있었나 봐. 그럼 요거 대칭시키면 요렇게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얘랑 완전 대칭 아니지. 맞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인 것 중에서는 대칭이 되는 게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y는 x라는 직선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요 문제에서는 0 넣었을 때 1 나왔다 그랬으니까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었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중에서 y절편이 1인 거 찾아서 이렇게 써주면 돼. 됐죠? 네. 그리고 지금 태린이가 푼 방법은 그러면은 여기다가 직접 집어넣어가지고 걔가 x가 되게 해서 항등식 풀어가지고 a랑 b 나왔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근데 뭐 a가 1이 나온 것도 있었을 거고 a가 마이너스 1이 나온 것도 있었을 텐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인 건 안 됐을 것 같은데. 됐니? 아닌가 봐.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지? 만 되게 쉬워요.
1번은 쉽지? 네. 네. 1번은 답이 뭐예요? 5. 5점. 맞나요? 네. 처음에 9 넣었을 때 뭐 나오고요? 7 나오고요. 7 넣었을 때 5 나옵니다. 5 넣었을 때 3 나오네요. 3 넣어서 5. 왜 이렇게 하는 게 끝이지? 4번 내가 줬으면 돼. 2번이 좀 어렵겠다. 자, 봐봐. 얘들아. 요거랑 요거랑 풀이 방법이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다는 거는 순서가 다르다는 거야. 네. 얘를 해결하는 방법은 요 방향으로 갑니다. 요 방향으로. 그치? 네. 잠깐만 봐봐. 여기 봐봐. 요 방향으로 갑니다. 얘는 해결하는 방법이 요 방향으로 가죠? 네. 맞아? 두 개 차이 알겠지? 네. 1, 5, 1, 2? 아니요. 2밖에 안 나와요. 9밖에 안 나와요? 근데 11은 네, 1, 5, 9, 10이 맞아요. 1, 5, 9, 10이 5, 9, 10 2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냥 답이 12가 나와. 1, 3, 5, 7, 9, 10, 12 다 있는 거 이렇게 먼저 보는 거지? 네. 그러면 네모는 뭐가 돼야 돼? 3이나 7이나 뭐가 돼야 돼? 12가 돼야 되지. 됐어요? 네. 요것 또는 요것 또는 요거잖아, 그치? 근데 저 네모가 뭐였어? FX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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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돼요? 네. 그럼 요걸 만족하는 건 몇 개 있어? 뭐란 거야? 얘가 3이래. 얘가 3이 되는 건 요렇게 된 거잖아. 네. 뭐란 거란 거야? 5랑. 1이랑. 5랑. 12죠. 그 다음에 얘는 얘가 7이 되는 거지. 여기 있네, 여기. 여기. 9. 9밖에 없죠. 그럼 얘는 12는 없어요. 그죠? 여기서는 흔히 없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니까 요렇게 4개가 답입니다. 11호 아니에요?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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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11호. 여전히 없어요. 네. 여러분, 동의합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요 순서가 완전 거꾸로 가야 돼. 이 함수에 대해서 먼저 해석하는 거야. 얘는 여기서부터 해석하는 거라면. 그렇죠? 거꾸로. 강좌 줄 때는 거꾸로 갑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자, 이제 5-8번은 좀 이따 같이 하고, 이제 9번 먼저 봅시다. 자,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 여기서 봐봐.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니? 이거 먼저 생각해보자. 자, 저기 안에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야? F of FX가 뭐가 되니? FX가 되는 그런 이걸 만족하는 그런 X 값들을 원소로 갖고 싶어요. 라는 뜻이지. 네. 그거 됐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현재 나는 궁금합니다. 라는 뜻이네. 네. 됐어요? 요건 방정식 맞죠? 여기까지 판단되지? 방정식의 근이 궁금했어. 그럼 봐봐. 여기 지금 딱 보니까 똑같은 모양이 주어져 있네. 뭐가 주어져 있어? 나노. FX. FX. 이거 똑같이 있지? 네. 됐어? 그럼 여기 얘를 잠깐 뭘로 바꿀까? T로 잠깐 바꿔보자. 얘를 T라고 바꿔보자.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이 뭘로 바뀌는 거야? FT는 T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여기 이 방정식의 근은 뭐겠어요?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FX가 뭐가 되는? X가 되는 이 방정식의 근이겠지 뭐. 네. 맞아요? FX가 X가 된다 라는 건 방정식이 몇 개 있어요? 근이.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랑 셋. 여기 하나랑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랑 요거 알파라고 하고 요거 빵이라고 하고 요거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요 방정식 근이 몇 개 있어요? 알파가 있고요, 0이 있고요, 베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네. 판단되죠? 그럼 이제 t가 다시 요걸 만족하는 그 t가 이거란 소리니까 t는 알파여도 되고요, t는 0이어도 되고요, t는 베타여도 됩니다. 이런 뜻이겠네? 그럼 여기 있는 요 t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 보자. 그럼 뭐가 돼요? fx는 알파, fx는 0, fx는 베타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이것도 여전히 다 방정식이잖아. 요것 또는 요것 또는 요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근과 여기서 나오는 근과 여기서 나오는 근 여기 있는 얘의 개수를 다 합쳐주세요. 이런 뜻이겠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됐어? 그럼 요거의 근 몇 개 있어요? 알파래 알파. 여기가 알파면은 이게 y는 x라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알파 알파겠지. 네. 맞아? 그럼 이걸 만족하는 근 몇 개 있어요?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이게 총 몇 개? 세 개 있습니다. 여기 있는 얘가 세 개가 나옵니다. 이게 되죠? 네. 그 다음에 0은 fx의 0이래.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지? 얘도 여전히 요거 한 개, 요거 한 개, 요거 한 개. 여기가 세 개다, 그렇지? 됐어? 겹치는 거 있어요, 없어요, 현재? 겹치는 거 없죠? 네. 얘도 여전히 세 개. 그 다음에 마지막 fx의 베타래. 베타가 이거니까 이렇게 된 얘가 지금 베타였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럼 얘도 여전히 이렇게 된 거 한 개. 그 다음에 요렇게 된 거 한 개, 요렇게 된 거 한 개까지 해서 여기도 몇 개 있어요? 여전히 세 개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총 근은 몇 개 있었을까요? 아, 아홉 개 있었습니다. 요렇게 찾아주면 어렵지 않죠? 해석되니? 오케이. 해석할 줄만 알면 되게 쉬운 거. 넘어가서 요, 넘어가서 10번은 넘어가고 11번 가보자.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풀어볼까요? X에다 2를 넣어주면 G2는 0이고. 그렇지. F5가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요식 때문에 이렇게 네. 되니까. 그럼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다가 X에다 뭘 넣어야 돼? 2를 넣어야 돼. 그러면 여기다 2를 넣은 거니까 여기는 얘가 0이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G의 역함수에 0은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심플하죠. 네. 됐어? 근데 여기는 얘가 이렇게 생각이 안 될 때는 이렇게 풀어도 무방할 것 같아. 근데 좀 더 복잡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풀면 다 풀려. 라고 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 여기서 내가 h라는 함수를 하나 더 써봐. 얘는 2x 더하기 1이죠. 이렇게 한번 써볼게. 여기는 네. 이것도 이제 합성 함수니까. 네. 됐어요? 그럼 현재 상황이 뭐냐면 g는 f of 뭐가 돼요? h가 돼요.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 현재 내가 궁금한 거는 얘 역함수였잖아. 그치? 그럼 요거 전체를 내가 이렇게 역함수, 이거 전체를 이렇게 역함수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네. 그러면 g의 역함수는 뭐가 됩니다? 얘는 h의 역함수 오브 f의 역함수가 됩니다. 그럼 나는 내가 현재 궁금했던 게 뭐였으니 여기다가 0 넣어주세요 이런 얘기였으니 얘는 h의 역함수에다가 f의 역함수에다가 0 넣어주세요 이런 의미로 판단해도 상관없겠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얘가 뭐라고 준 거야? 5라고 준 거지.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은 h의 역함수에 5집어넣은 얘만 구해주세요 이런 뜻이겠네? 그치? 그러면 여기는 얘를 내가 물음표라고 잠깐 놔보면 그러면 h에 물음표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는 소리고 5가 나온다는 소리고 h는 얘라고 했으니까 얘는 2 물음표가 더하기 1 여긴 얘가 5라는 뜻이잖아 그지? 네. 물음표는 얼마였군요? 얘는 2였군요 내가 궁금한 값은 2였군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요 됐죠? 별의별 방법이 다 있지? 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상황을 내가 필요한 거 얘는 지금 되게 쉽게 풀려 이렇게 풀면 사실 쉽게 푸는 게 맞아 그지? 근데 조금 상황이 복잡해지면 내가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요거 가지고 내가 조작해가지고 앞에다가 뭐 합성 뭐 합성 뭐 합성 뭐 합성 뭐 합성해서 조작했던 거 있잖아 맞아? 그런 식으로 조작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됐죠? 됐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자 12번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보세요.
답이 누리수로 나와. 아 진짜. 많이 쓰였어? 왜 두 개가 나오죠? 두 개가 나오지. 뿔만 루트 2 나오니? 그건 아닌가 봐. 루트 6이 나왔는데. 루트 6이 나와? 어? 왜 루트 6이 나오지? 아 잠깐만 왜 그랬지? 단상할 거 아 모르겠다. 아. 선생님의 설명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내 치우개. 새 치우개인데. 영이야? 어 영이지. 영이 어 영이가. 같이 한번 해보자. 네. 가볼게요. 자 일단 너희가 이거 판단할 때 있잖아. 항상 보면서 해야 돼. 보면서 알았지? 헷갈리기 싫으면 식으로만 계산하면은. 헷갈려요. 내가 답을 제대로 구했는지 그리고 답이 혹시라도 두 개 나오면 그 중에서 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오케이? 항상 보면서 하는데 보면서 하는 방법은 당연히 뭐겠어? 그래프지. 그럼 여기에 그래프를 잠깐 그려볼게요. 이거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있어요. 그릴 수 있어요. 0보다 큰 쪽. 여기 1, 4, 4 분면에 뭐만 그려주세요? 2x 더하기 1만 그려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 1 하나 딱 찍어주고요. 이게 기울기가 2니까 이 정도로 그려지겠지. 얘가 y는 2x 더하기 1이었을 것 같네요. 그쵸?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요거 그려주세요. 요거 그래프는 원래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요렇게. 네. 맞아? 근데 그 중에서 작은 쪽에만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요렇게만 그리면 되는 거. 여기까지 됐죠?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가보자. 지금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를 봤더니 요거 역함수에다가 3을 넣어달랬어. 그지? 그럼 나는 F의 역함수에다가 3을 넣어달라는 이 이야기, 얘가 궁금하다는 이야기는 F에 뭘 넣었을 때 3이 될까요? 이런 얘기겠지? 그죠? 그럼 여기다 이게 3, 얘가 3이 되도록 하는 뭘 찾아주세요? S값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다 얘가 뭐가 뭘 넣어야 3이 되겠어? 1 내면 3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물음표는 얼마였군요? 1이었군요. 여기까지 바로 찾을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값은 얼마였어요? 현재 1이었어요. 그럼 이제 내가 찾고 싶은 것 F의 역함수가 F의 역함수에 A를 넣었더니 걔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그런 뭘 찾아주세요? A를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잖아. 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다시 F에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그때는 뭐가 나오나요? A가 나옵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네. 그때 뭘 구해주세요? A값 구해주세요. 이런 뜻이잖아. 그러네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1은 요따낼 거니 요따낼 거니? 요따낼 거죠? 네. 요따 집어넣어 버리면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딱 뭐가 나온대요? 네. 0이 나온대요. 그러니 여기 이 값은 얼마였군요? 0이었군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됐나요? 네. 보니까 되게 쉽지? 판단하기 쉽잖아, 그지? 보면서 하는 거야, 항상. 네. 보려면 뭐 해야 돼? 네. 그래프 그려야 돼. 그렇지? 여기서 그래프 그리는 훈련을 충분히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판단을 못 해요. 오케이? 이런 쉬운 문제부터 하나씩 다 그래프 그려가면서 해야 됩니다. 다음 13번으로 가봅시다. 얘는 뭘까요? 자, y는 fx와 y는 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은데 0에서 1 사이에 a가 있고요. 1에서 b 사이에 b가 있어요. 그 다음 중 오른 것만 이대로 골라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었을 거야? a가 있었을 거야.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었을 거야? B가 있었을 거야. 이런 상황이지. 네. 그럼 기억보기 봐봐. 기억보기. 기억보기는 뭐예요? A를 집어넣어 주세요. A를 집어넣어 주세요. 여기가 FA지. 네. 맞아? 여기는 이 값이랑 그 다음에 FA를 한 번 더 F에 넣어주세요. 이거잖아. 네. 그치? 그럼 FA를. FA랑 똑같은 데가 이쪽으로 다시 오면 여기가 FA였을 거 아니야. 네. 그치? 얘를 다시 집어넣어 버리면 여기는 요 값이 나오겠죠. 여기는 요 값이 나오겠죠. 네. 그럼 얘가 크니 얘가 크니? 위에 얘가 크지? 네. 얘가 뭐야? F. 얘잖아. 그치? 기억 틀렸네. 네. 판단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그럼 F, B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B를 집어넣어 보세요. B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옵니까?
뭐 여기 요 정도 값이 나오겠다, 그지? 네.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요 정도 값이었으니까 얘를 다시 한번 얘가 FB잖아요, 현재? 네. 보이지? 얘를 다시 한번 집어넣어 주세요. 그럼 얘가 나오지. 네. 그럼 얘가 커, 얘가 커? 이번엔 얘가 크네? 그지? 네. 그러니까 요거, 얘는 보이는 맞는 부분. 아, 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잖아? 역함수. 여기는 얘가 궁금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뒤집긴 좀 귀찮지? 네. 맞아? 그러니 요걸 정의역축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맞아? 네. 이걸 정의역축 2에 공역축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는 이 그래프가 그냥 그대로 역함수 그래프일 거 아니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가 A였으니 여기 똑같은 요 A, 여기는 얘가 A였을 거야. 그지? 여기가 B였으니까 요거랑 똑같은 여기는 얘가 B였을 거야. 이제는 뭐를 하는 거야? A를 여기 있는 이 역함수에 집어넣어서 나오는 그 E 값을 찾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B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나오는 그 E 값을 찾는 거지. 네. 맞아? 누가 더 커요? 네. A를 집어넣은 게 더 크죠? 맞아? 그럼 얘도 틀렸네요. 답은 니은입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네.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재밌죠? 네. 재밌죠? 할 수 있겠나요? 네. 오케이. 다음 봅시다. 14번. 풀어보세요. 굉장히 끔찍하게 생겼죠? 없어요? 일단 뭘 구해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엄청 거리. 요 길이를 구해야 되겠지? 네. 그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를 구해야 되겠지? 네. 요거 두 개를 구해야 돼. 우리의 목표는 저거 두 개야 현재. 네. 그지?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를 구하려면은 요 A 값을 알아야 돼요. 맞아요? 반대로 말하면 여기 있는 얘는 A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해돼요? 네. 이거 실제로 계산해보면 A에 대한 식으로 나오겠지? 네. 상상이 되니? 다시 이 길이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 A를 알아야 되잖아. 네. 이 길이는 A에 대한 식으로 표현된다는 소리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 됐어? 그 다음에 현재 여기 있는 이 길이는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게 될 것 같으니까 A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나올 게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건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가보자. 여기 있는 요거 여기는 요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 그럼 당연히 일단 뭘 알아야 돼? 요 점이랑 요 점을 알아야 되지. 근데 여기는 요 점만 구하면 요 점은 공짜 아니야? 네. 그치? 서로 대칭이잖아. 네. 맞아?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치? 네. 그럼 여기는 요 점 하나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는 요 점만 구해버리면은 여기는 요 식을 내가 여기는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됐어? 그럼 여기는 요 점을 구하고 싶어. 여기는 요 점의 정체는 뭐였어? 여기는 요 함수와 여기는 요 직선의 교점이잖아. 맞아요? 네. 그럼 여기는 얘 교점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뭐랑 뭐 연립하면 돼요? 얘랑 얘 연립하면 되지. 네. 맞아? 그럼 그 연립한 결과가 A에 대한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네. 맞아? 그럼 여기는 요 점의 좌표도 A에 대한 식으로 구할 수 있어. 그럼 여기는 요 좌표랑 요 좌표랑 합쳐가지고 A에 대한 식으로 만들 수 있겠네? 됐지? 그럼 이제 요 곱하기 요 곱하기 2분의 1 개가 24입니다 라는 식을 써버리면 A에 대한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잖아. 네. 그 방정식을 가지고 A값 구할 수 있겠네? 라는 네. 생각까지 했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 풀기 시작하면 돼.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겠죠? 네.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죠? 어, 우리 영진이는 거의 반쯤 수면 상태야. 아, 가수면. 됐어요, 여기까지? 네. 한번 해볼게. 그럼 시작해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여기는 요점의 좌표 먼저 구해보자. 요점의 좌표는 x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 더하기 3일 거란 말이야. 네. 됐죠? 그리고 이거 다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x의 제곱에 뭐가 돼요? 더하기 a 더하기 2x에다가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겠죠? 네. 됐나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지? 뭐랑 뭐로 돼요? A 더하기 3이랑 마이너스 1로 되지. 네. 됐어요? 근데 여기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될 것 같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 봐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가지고 얘 방정식 근을 구해봤더니 1과 뭐가 됐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됐어요. 이렇게 두 개 나왔지? 네.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가,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가 제발 1이었으면 좋겠잖아. 네. 그치?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인길 바라진 않잖아, 우리. 네. 맞나요? 네. 그럼 진짜로 여기 있는 얘가 아니길 바라면서 여기 있는 얘가 아니라는 그 뭐야 확신은 세워놓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냥 아니길 바라고 그냥 이게 1이야 그럼 문제 풀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아니라는 그 정보를 먼저 판단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현재.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얘가 아 여기 있네 여기. 양수 A라고 좋네. 또 확신이 됐어 그치? 이게 음수인 게 분명하잖아. 네. 됐나요? 찬이야 보고 있죠? 뭘 보고 있어? 봐요. 다시 여기 음수인 게 확실하니까 여기 얘가 1인 게 확실해졌어 지금 현재. 됐어? 여기 요점의 좌표 1이었어. 그럼 여기 얘는 1, 뭐겠어요? 1, 여따 넣는 게 편해? 여따 넣는 게 편해? 여따 넣는 게 편하지? 여따 넣었어. 그랬더니 몇이 돼요? A 더하기 2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는 뭐겠어 자동으로? A 더하기 2, 1이었겠지. 그럼 이제 여기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 두 점 사이 거리 구해보자. 얘 빼기 얘 하면은 a 더하기 1이죠. 네. 맞아? 구해지고. 그 얘 빼기 얘로 하자 얘도. 상관없으니까. 이거 똑같잖아 그럼. 네. 그지? 그럼 그거 두 배 루트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 이 길이는 뭐가 됩니다? 얘는 a 더하기 1에 루트 2배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네. 여기까지 됐어요? 됐니? 네. 이제 뭘 구할 차례야? 얘를 구할 차례야. 그지? 네. 얘를 한번 구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저 직선을 내가 일반형으로 바꾸자. x 더하기 y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이렇게 바꾸자. 얘랑 0,0 사이 거리를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였을 거야. 네. 됐죠? 그럼 거리 어떻게 돼요? 루트 2분의 절대값. 일단 0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 그지? 네. 그럼 얘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음수인 게 분명하잖아. 네. 그럼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겠네. 네. 됐나요? 그러니 여기는 요 길이는 뭐가 됩니다? 여기는 요 길이는 루트 2분의 a 더하기 3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다 됐잖아. 이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곱해가지고 2분의 1 곱하기 a 더하기 1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a 더하기 3 이렇게 곱해준 이 결과가 뭐였으면 좋겠어요? 24였으면 좋겠네. 네. 됐나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얘랑 얘랑 없어지면서 요거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a 더하기 1에다가 a 더하기 3을 해준 결과가 뭐가 됐어요? 48이 됐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여기 이 방정식 풀면 내가 뭘 구할 수 있습니다? a값 구할 수 있습니다. a값 당연히 2차 방정식이 몇 개 나오겠어요? 두 개 나오겠죠. 그 중에서 양수인 거 골라주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여기는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 거 확실해요. 그치? 근데 요 과정 중에 어려운 과정이 있어 없어? 사실은 없어요. 그냥 여기 너희가 요렇게 돼 있는 요 생각만 너희가 처음에 해주고 시작하면은 그 과정대로 따라가면 돼. 하나씩 차근차근 구하면 된다는 소리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자, 25-15번 문제하고 쉴게요. 그래서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거야. 이거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fx와 f의 역함수 y는 fx와 y는 역함수의
교점을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 다시 fx와 f의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고 싶습니다 라는 상황이었대요. 오케이? 이런 상황이었대요. 여기서는 fx가 증가하는 경우로만 여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거야. 그렇죠? 다른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안 나와요. 걱정할 필요 없어. 너희 대신해서 볼 일 없을 거야. 됐죠? 얘가 증가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 여기는 이 함수와 여기는 이 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어. Y는 X. 아주 사고가 정지했어요. Y는 X. 유민아! 좀 기다려. 왜 1시까지 해서 그런가?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후유증이야? 뭐래요? 1시까지. 어제 1시까지 남았어요. 근데 딴 숙제까지 하느라 3시도. 딴 숙제도 했어? 영어. 아 참 너 국어 있었지? 국어도 해야 돼. 오이. 국어 개불쌍하다.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온다. 너무 나. 그럼 F의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겼겠지. 말로 하긴 힘들지. 네. 이렇게 생겼겠지. 네. 그럼 내가 현재 지금 찾고 싶은 거는 뭐예요? 얘와 얘를 찾고 싶은 거지. 맞아? 다시 나는 얘랑 얘의 교점을 찾고 싶어. 그렇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교점은 무조건 뭐랑 뭐의 교점과 동일해요. FY는 X랑 얘랑 쟤네 둘의 교점. 얘네들의 교점과 동일하지. 네. 맞아? 그럼 봐봐. 얘네들의 교점을 찾고 싶어. 그럼 나는 어떻게 결론을 내면 될까? Y는 X랑 Y는 F의 X와 구해요. 뭘? Y는 X의 교점. 교점으로 해석하면 되겠네. 오. 네. 됐나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게 증가함수일 때만 돼요. 감소함수 중에서는 바깥에서 감소함수. 교점이 생기는 것도 덜어 있습니다. 감소함수. 이게 뭘? 이게 뭐냐면 아. 이게 쉽게 말해. 되게 쉽게 말해줄게. 네. 잘 봐봐. 이런 직선. 아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대. 오케이? 그럼 이거 뒤집어 버리면 이거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생기겠지. 네. 근데 교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잖아, 이렇게. 네. 그러네요. 되게 감사함수. 그치. 얘가 내려가는, 이게 내려가는 함수 중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오케이? 증가 함수일 때만 무조건 요렇게 됩니다. 됐나요? 누르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봐봐. 여기 있는 얘는 지금 현재, 봐봐. 얘는 지금 대칭축이 얼마니? 대칭축. 요거 대칭축이 얼마니? 잠깐만요. 0이죠? 네. 맞아요? 아, X가 없구나. 네. X는 0이죠? 네. 그죠? 그럼 얘는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여기가 대칭축이잖아. 네. 근데 여기서 반을 뚝 잘랐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생각하겠대. 됐어? 네.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거고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봐봐. 이거 증가하고 있는 증가함수 맞죠? 네. 그죠? 증가함수 맞으니까 여기 이제 증가함수 맞구나. 증가함수 맞구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랑 얘의 교점은 이거랑 이거의 교점으로 생각해도 되겠구나. 됐어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면 이거 역함수 구할 수 있거든? 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에 우리 무리함수 배우면 이거 역함수 구하는 걸 배울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 역함수랑 이거랑 실제로 연립해버리면 4차 함수 나옵니다. 이게 4차 함수 우리 해결할 수, 4차 방정식은 우리 해결할 수 없잖아요, 현재.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이렇게밖에 지금 현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죠? 됐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을 내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4분의 1, 4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a와 x 교점을 찾고 싶은 거야. 연립을 한 거야. 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얘는 4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는 0 이렇게 될 거고 이런 거 달고 다니면 귀찮지? 네.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4x 플러스 4a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럼 요거의 두 근이, 요거의 두 근이 가만히 보니까 음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이고 무슨 상황? 무슨 상황이구나. 반배식. 근. 의. 반배식. 불. 불 근의 불. 리 상황이구나.
범위는 안 좋은데 어떻게 분해하면 되겠어? 음이 아닌 선. 음이 아니다라는 거 0보다 0보다 크다. 아 그냥 그거 맞는 거. 경계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이걸 보고 이게 근의 분리다라는 게 판단이 되지. 판별식으로 해서 말씀하세요. 아니요. 판별식으로 하면 안 돼요. 어. 다시 음이 아닌 음이 아닌 음이 아닌 그럼 근이 0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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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둘 다 크잖아. 네. 그지? 네. 같을 수도 있겠지만 봐봐. 근의 분리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상황 판단 못하면 근의 분리 쓸 수 없습니다. 한 판쭉 외워봐야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죠? 상황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네. 기억나요? 네. 근데 그 상황 판단 어떻게 했었어? 어떤 경계를 기준으로 그 경계에 이쪽에만 근이 몰빵되어 있거나 이쪽에만 근이 몰빵되어 있거나 각각 하나씩 나눠가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근의 분리라고 판단하기로 했었잖아. 네. 지금 봐봐. 이 0이라는 경계를 기준으로 이쪽에 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쪽에 근이 몰빵돼야 되지. 네. 이 근에 분리잖아. 네. 그렇죠. 그지? 맞아요? 네. 동의, 마음속으로는 동의할 수 없어. 동의를 해줘요. 알았지? 네. 반항심이 들어도 안 돼. 알았지? 근의 분리라는 게 너무 당연하게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근의 분리가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네, 선생님 근의 분리 미적분 할 때까지 계속 근의 분리는 계속 수업해요. 할 때마다 몰라가지고. 근데 근의 분리 기억나요? 아니요.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 처음에 뭐 먼저? 그래프 먼저 그리기로 했었어. 네. 그래프 먼저 그리고 그래프 그린 다음에 그 그래프를 토대로 몇 가지를 해석합니다. 세 가지를 해석합니다. 첫 번째 함이 뭐였어요? 함수값. 즉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네. 다시 민영아 보고 있죠? 다시 함이 뭐라고?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됐어요? 네. 두 번째 판이 뭐예요? 판별식의 부호. 됐어요? 네, 축. 네. 축의 부호. 대칭축의 아, 네. 위치. 근데 위치는 경계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네. 맞나요? 네. 됐어요? 해석해보자. 자 여기는 얘 알파 베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얘네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인 거는 확실한 거 같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인데 둘 다 양근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네. 현재 상황 그래프 어떻게 그려줘야겠어? 요렇게? 요렇게 그려줘야겠어? 네 됐어? 네. 근데 얘가 요렇게 해서 여기 딱 이렇게 붙어도 되긴 하는 상황이잖아 요런 상황도 가능하잖아 네 됐어? 요 두 개를 놓고 보는 거야 현재 네 됐어? 이거 첫 번째 보자 첫 번째 경계는 경계에서의 함수값 먼저 보는 거야 뭐예요? F0이죠? 경계에서의 함수값. 경계가 지금 현재 0이잖아. 네. 됐어요? 네. 그럼 얘 봤더니 0보다 큰 것도 있고 0인 것도 있지? 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어쩔 수 없지. 판축이도 해야지. 네. 작다가 없잖아, 지금. 네. 됐어요? 작다 없지. 네. 판축이도 합시다. 그럼 두 번째, 판 가보자. 판. 판은 뭐예요? 판별식.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됐어. 뭐야?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됐나요? 그럼 세 번째, 대칭축. 대칭축은 요렇게 된 거죠. 대칭축은 지금 0보다 어때? 큽니다. 경계가 0이니까. 네. 됐나요? 요렇게 세 개를 다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였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F0 넣어봅시다. 여기다 0 넣으면 뭐가 돼요? 0 넣으면 4A가 되죠? 4A는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범위 나왔고요. A는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그럼 두 번째, 판별식 넣어보자. 지금 판별식 넣어봤더니 4-4a죠? 얘가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식 나왔네요. 됐나요? 이거 정리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돼? 넘어갔더니 a는 1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랑 요거 두 개 나왔어요, 현재. 네. 그죠? 그 다음에 대칭축 바라봤더니 대칭축은 얼마야? 2잖아. 2가 0보다 크면 되겠네. 그지? 네. 이건 뭐 맞는 거잖아, 그죠? 네.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겠다. 요거 두 개만 동시에 만족시키면 되니까 A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았으면 좋겠군요. 이렇게 답을 써주면 돼요. 네. 어? 모르겠어요? 다시. 잘 봐봐. 일단 첫 번째,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 이 별표 칠하는 이유,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너희가 이런 해석까지 가능하죠? 이제. 봐봐, 네. 얘랑 얘의 교점, 얘랑 얘의 교점이 궁금합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얘랑 얘의 교점을 대신할 거야. 네. 그지? 그 교점에 x좌표를 가지고 생각하고 싶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이 x좌표를 가지고 생각하겠다는 얘기잖아. x좌표가 서로 다른 두 의미 아닌 실수를 갖고 싶어요. 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 방정식이 음이 아닌 두 실근을 갖고 싶어요. 여기까지는 일단 해석된 거야. 그럼 여기까지 이제 함수 얘기는 완전히 다 끝났어요. 이제 무슨 얘기로 바뀐 거야? 2차 방정식 얘기, 그지? 2차 방정식 얘기. 그럼 다시 한번 여기 집중해봐. 이 2차 방정식이, 여기 잘 봐봐. 2차 방정식이 0이 아닌, 다시,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실근을 갖고 싶어요. 0보다, 오케이? 0보다. 0이 경계야. 그 경계보다 크거나 같은 두 실근을 갖고 싶어요. 무슨 상황입니다? 근의 분리 상황입니다. 판단 가능하죠? 그렇죠? 네. 봐봐, 선생님이 너희가 문제를 발견했을 때 선생님이 매번 시험장에서 이거 근의 분리잖아 이렇게 말 안 해줄 거야. 그렇죠? 너희가 스스로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이 말을 보고 아 이게 근의 분리 상황이구나 이게 판단이 가능해야 돼. 판단 가능하니? 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줄 판단 가능하잖아. 네. 너희 스스로 가능해야 돼. 네. 알았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판단 됐어. 근의 분리인 것 같아. 그럼 난 뭐 할 거야? 근의 분리 개념이 뭐였어요? 먼저 그래프를 그리고 한판쭉 이용해라. 그렇지. 그래프를 그리고 세 가지 해석을 할 거야. 한판쭉 세 가지 해석을 할 거야. 네. 그렇지? 첫 번째 함은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써주면 됩니다.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경계가 0이었으니. 그다음 두 번째 판별식의 부호. 판별식은 여기는 얘를 바라보는 거지. 서로 다른 두근, 두 실근이었어.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큽니다. 그다음 얘 대칭축을 바라봤어. 요 그래프 내가 이렇게 그려놨잖아. 그럼 여기는 얘를 바라봤어. 대칭축은 지금 여기는 이 경계를 기준으로 이쪽에 있어, 이쪽에 있어. 이쪽에 있잖아. 경계보다 크지. 경계보다 크다라는 요식, 이렇게 세 개를 나는 지금부터 연립을 하고 싶었던 거야.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있는 얘를 바라봤더니 F0이래. 이게 FX잖아, 현재. 그러면 여기다 내가 0 집어넣었더니 4A였어. 4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 요거 하나 나왔지? 그다음 판별식. 판별식은 어디였어? 여기는 얘 4분의 비공식 썼더니 요런 식이 나왔어.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다음 대칭축을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2A분의 B죠? 맞죠? 구해봤더니 걔가 뭐가 됐어? 2가 됐어. 2는 0보다 크대. 이건 뭐 당연한 식이니까 얘는 뭐 신경 쓸 필요 없어.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네. 그죠? 그럼 요거 두 개 연립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얘랑 얘 연립해봤더니 얘가 되네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번 잡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갑시다. 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 안 한 거 딱 하나 있지? 지금 25-8번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너희 이번에, 타임에스 풀면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다 질문했다며. 맞아요? 내가 선생님 빼줬어야 되는데 안 빼줘가지고 괜히 영어쌤만 고생을 했어요. 영어쌤이어서 허탈해서 지금까지 스트레스 안 받았어요. 아 진짜? 합성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해서 예쁜 시간을 하신 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봐봐, 처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식으로만 할 거야. 식으로만. 오케이? 식으로만 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 그냥 그래프 보고 다이렉트로 구하는 것까지 연습시켜볼 거야. 네. 알죠? 다이렉트로 이게 얼마나 편해지는지 한번 경험해보세요. 일단 봐봐, 여기 있는 요 G에다가 뭘 넣어주세요? fx를 넣어주세요, 야. 근데 fx를 내가 지금 그래프로 주어져 있는데 여기 얘를 내가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치?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전부 다 뭐래요? y는 2다. 어, 2래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 뭐래요? 1이다. 전부 다 1이래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건 냅두자. 네. 식으로 바꿀 수 없을 것 같아. 됐죠? 그러면은 내가 현재 궁금한 게 지금 뭔지 봤더니 현재 궁금한 거는 뭐였어? G에다가 뭘 넣어주세요? FX를 넣어주세요. 이런 뜻이잖아. 네. 그럼 얘도 여전히 FX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 얘도 똑같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G에다가 FX가 그럼 뭐가 된댔어? 2. 2가 된댔어. 이런 뜻이지? 네. 맞아?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 얘는 뭐가 된댔어? 1. 1이 된댔어. 됐나요? 그럼 네. G2가 뭔지 봐봐. G2가 얼마야? 빵이네. 맞아요? 네. 얘는 빵이네. X가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G1이 뭔지 봐봐. 뭐예요? 1이요. G1이 1이죠? 네. 되나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얘 그래프가 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잖아. 얘를 가지고 뭘 해주면 되지 마지막으로? 그래프 그려주면 돼. 봤더니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전부 다 0이랬어요. 이렇게 다 0이 됐어. 여기가 됐다. 이렇게 그려지. 네.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땐 전부 다 뭐래? 1. 1이래. 요렇게 그려지. 재밌네. 여기는 얘의 그래프가 저기는 제 그래프입니다. 네. 쉽죠? 네. 되게 쉽지? 정말. 요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를 봐봐. 바로 다이렉트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굳이 쉽지 않고. 나는 지금 현재 얘 그래프가 궁금해. 이거 되나 한번 봐봐 일단. 되나 봐봐. 1보다 클 때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전부 다 뭐랬어? 2랬어. 그럼 일단 2를 집어넣었는데 0이래. 아, 근데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전부 다 0이구나. 네. 됐니?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는 모조리 다 뭐랬어? 1이랬어. 그치? 1 넣어봤더니 뭐였어? 1이랬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5초짜리 문제인 거야, 사실은. 네. 됐어요? 네. 여기까지 되니? 네. 바로 그냥 가능하죠? 네. 오케이. 그럼 넘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여기 하면서 또 하나 빼먹고 넘어간 것 있었지? 요거 26 26페이지 한번 몇 페이지예요? 200페이지. 어. 요거는 선생님이 합성함수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해준다고 했던 거 있지? 네. 기억나요? 네. 요거까지 하고 넘어갑니다. 자,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fx가 저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서 f of f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됐나요? 이게 어려워. 잘 봐야 돼. 되게 잘 봐야 돼. 그렇지? 이거를 지금부터 식으로만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식으로만. 그렇지? 식으로만. 잘 봐봐. f, x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러면 걔를 fx를 다시 한번 여기다 지금 현재 넣고 싶은 상황이지. 네. 됐어? 네. 그러면 현재 나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는 요 x 대신에 뭘 넣었어요? fx를 넣었어요. 네. 그치? 요 x 대신에 뭘 넣었어요? fx를 넣었어요. 맞아요? 그러니 나는 똑같은 식을 두 배의 fx 0에서 fx가 뭐 사이였을 때? 2 사이였을 때 그럼 8 마이너스 두 배의 fx fx가 2에서 4 사이였을 때 일단 이렇게씩 바꿀 수 있겠지? 네. 맞나요? 이렇게 됐죠? 네. 그럼 봐봐. 이제 여기는 얘가 문제야. 여기는 얘네들을 우리가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바꾸고 싶은 거야. 왜냐면 우리가 여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는 얘가 좀 어색하잖아. 얘까지 뭐 그렇다 쳐도 지금 얘가 좀 어색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좀 바꾸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일단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잘 봐봐. 여기 얘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가지고 현재 상황이 0에서 2 사이래. 여기가 2였나 봐. 여기가 4였다고 쳐보자. 여기가 4였어. 그럼 0에서 2 사이에서는 그냥 2x 그래프 그려주세요 였잖아. 네. 맞아? EX는 뭐겠어? 여기 2만큼 증가했으니 4만큼 증가했겠지? 네. 얘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고 여기까지 요렇게. 여기가 얼마겠어요? 4였어. 원점.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여기는 얘 그래프였어. 그럼 두 번째, 얘 그래프 그려달래. 2에서 4 사이. 여기 사이에서는 제 그래프 그려달래. 뭐가 돼요? 일단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그지? 여기서 연결되나 보자. 2를 집어넣어봐. 여기다 2를 집어넣어봐. 얼마 나와요? 4 나오지. 네. 그죠? 그럼 요점 지나겠네. 네. 그죠? 요점 지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니까 요렇게 그려지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럼 이제 요 그래프를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fx 그래프잖아. 요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뭘 비교해 볼 거냐면 fx가 0에서 2 사이인 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봐봐. fx가 0에서 2 사이면 여기가 지금 현재 2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맞아? 0에서 2 사이랑 요 사이의 어떤 뜻이잖아. 네. 맞아? 그럼 이걸 만족한 x 값들은 여기랑 여기겠지. 네. 여기 요점의 좌표는 몇이겠어? 당연히 1이겠지. 여기 요점의 좌표는 몇이겠어? 3이겠지. 판단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몇 개로 쪼개져요? 두 개로 쪼개져요. x가 어디에서? 0에서 2 사이에 있는 거와, 오케이? 그 다음에, 아니 1이지. 1 사이에 있는 거와, 그 다음에 x는 3에서 4 사이에 있는 걸로 쪼개지겠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네들은 2보다 크면서 4보다 작아요. 요 부분이잖아, 요 부분. 맞아? 얘도 여전히 얘랑 얘로 쪼개지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x는 1보다 크고요. 얘는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요거랑. 됐니?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고요. 3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겠다. 됐어요? 응. 요거 등호는 둘 중에 하나 붙이면 여기 등호 없는 이유 알겠지? 여기 등호가 없잖아. 됐어? 여기 등호가 없잖아. 이렇게 요거랑 요거니까 요거랑 요건데 요것도 등호 둘 중에 하나만 붙여놓으면 되겠지? 네. 좀 크다 쪽에 붙이니까 요거 빼자.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요식을 나는 총 몇 가지로? 네 가지로 쪼갤 수 있게 돼.
잘 봐야 돼. X가 0에서 1 사이일 때와 X가 3에서 4 사이일 때와 X가 1에서 2 사이일 때와 X가 2에서 3 사이일 때로 쪼개지겠죠. 네. 이렇게. 됐나요? 그럼 봐봐. 요때는 요거래매. 그지? 요때는 요거래매. 그러니까 얘는 2에다가 fx, fx, 2에다가 fx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네. 됐나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일 때는 이거래매. 그러니까 얘는 8 마이너스 두 배의 fx. 요때도 마찬가지 8 마이너스 두 배의 fx. 선생님 가로쳐놓은 거에 이제 뭐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fx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럼 제가 상황을 보자. 0에서 1 사이일 때는 fx가 뭐야? 얘니. 0에서 1 사이. 0에서 1 때는 위지, 위. 네. 그죠? 여기는 뭐가 들어오면 되겠어? 2x. 3에서 4 사이일 때는 위야, 아래야? 아래죠? 아래. 얘는 8 마이너스 2x. 구분돼요? 네. 그 다음에 1에서 2 사이일 때는 요 위지. 얘는 2x. 여기 때는 위에 아래죠? 아래. 얘는 8 마이너스 2x 이렇게 됩니다. 네. 됐나요? 네. 끔찍하죠? 네. 됐어요? 네.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요거 정리하면 뭐가 돼요? 4x 되지. 4x. 요거 정리하면 뭐가 되니? 16 마이너스 4x. 요거는 16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요거는 8 마이너스 4x. 8 마이너스 4x. 요거는 4x 마이너스 8. 4x 마이너스 8. 됐어요? 네. 끔찍하지? 네.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저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프 그려보자. 그러니까. 자, 가만히 보니까 0에서 1까지, 1에서 2까지, 2에서 3까지, 3에서 4까지 4개로 쪼개져 있네? 그죠? 그 다음에 0에서 1 사이일 땐 뭘 했어? 4x를 했어. 어떻게 그려지? 4까지 이렇게 올라가겠다. 여기 어떻게 올라가? 4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1에서 2 찾아봐. 1에서 2는 뭐야? 8 마이너스 4x죠? 여기다 1 넣으면 뭐가 되니? 4 되지. 그러니까 1,4를 지나는 직선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4여야 돼.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3, 2에서 3 찾아보자. 2에서 3 여기 있네. 4x 마이너스 8이네. 저기다가 2 넣어봐. 빵 되지. 네. 그죠? 그럼 여기서 연결돼서 기울기가 4니까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겠네. 네. 됐죠? 네. 지금 직선 그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점 하나 찍어놓고 기울기 따라 그냥 그리고 있는 거야? 네. 됐죠? 응. 그 다음에 3에서 4 사이에서는 뭘 했어? 16 마이너스 4x 했어. 여기다 3 넣어봐. 얼마니? 4죠? 응. 3,4 지나는 거 맞지? 여기서 또 이어져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요 모양이 저 있는 저 합성하면서 그려야 돼. 네. 할 수 있겠니? 어떻게 했지? 네. 어떻게 했지? 해야 되는데. 잘 봐봐. 복잡해. 그지? 복잡해. 복잡한데 하나하나 정리하는 게 어렵진 않거든? 헷갈려. 그지? 어렵진 않아. 헷갈려. 헷갈리지만 않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소리야. 헷갈리지 않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잘 봐봐. 처음에 시작이 뭐였어요? 처음에 시작이 근데 왜 여기다가 fx를 집어넣고 시작했잖아.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뭐였으니까. 시작 중에 애였으니까. 네. 여기까지 되나요? 네.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근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얘 때문에 좀 어때? 되게 거슬려. 그지? 얘가 x에 대한 범위였으면 좋겠단 말이야. 얘가 거슬려. 네.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되는 x의 해를 구하고 싶은 거였어. 오케이? 근데 걔를 구하려다 보니까 여기는 얘를 가지고 구하기가 좀 귀찮을 것 같아서 차라리 그래프를 그려봤어. 오케이?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러면은 얘가 0에서 2 사이일 때는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니까 요 부분이랑 요 부분 두 개로 쪼개지겠네? 네. 그치? 그래서 요 부분은 요렇게 두 개로 쪼개질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는 요 부분도 여기는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서 요거 다르고 여기서 요거 다르잖아. 그치? 요 두 개로 이렇게 쪼개지겠다. 그래서 범위가 총, 요렇게 돼 있는 게 범위가 총 몇 개로 나눠져요?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요. 네. 그러니까 다들 동의합니까? 네. 따라오고 있죠? 그럼 이렇게 쪼개졌어. 그럼 원래 여기는 2범위나 다 얘였다며. 그래서 EFX, EFX 넣어주려고 했는데 2범위였을 땐 FX가 얘고 여기는 요 범위였을 땐 FX가 얘잖아. 걔네들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집어넣고 정리를 해준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내가 그냥 차근차근 그래프 네 번에 걸쳐서 그래프를 그려서 완성시켜주면 됩니다. 됐나요? 네. 그래도 어렵죠? 할 수 있겠니? 네.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떡하지? 그럼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잘 봐봐. 쉽게, 되게 쉽게 할 수 있어. 진짜 쉽게 할 수 있는데, 진짜 쉽게 하려면 너희가 되게 어렵게 배워야 돼. 지금부터 한번 이해를 해봐. 요거 이해하면 정말 쉬워져요. 이 그래프 3초면 그립니다. 저 그래프, 뭐, 다 높이가. 다 똑같지? 4, 4, 4. 봐봐.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알려줄게. 제가. 네. 근데 너희들 서술형 쓸 땐 이렇게 써야 되나? 네. 이거 2학기 때 얘기니까 그때 서술형 연습은 충분히 시켜줄게. 그렇지? 응. 네. 지금 그래프에 대한 이해로 그냥 바로 가보자. 잘 봐봐. 처음에 얘 그래프까지는 그릴 수 있잖아, 우리. 네. 그치? 요것까지는 그냥 되게 쉽게 그릴 수 있지. 요것까지 그려놓고 생각하는 거야. 됐어? 요거 지금 얘랑 얘를 합성하고 싶으니까 요거 두 개 그릴게. 그릴게. 네. 자, 요거 하기 전에 하나만 잘 봐봐. 얘들아. 봐봐. Y는 FX 그래프가 있어. 두 그래프가 있어. 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뭐 요렇게 그려줄게. 그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1이고 이게 1이었대. 네. 이렇게 있었대. 그러면은 Y는 F 다시 두 배의 FX 그래프 어떻게 그려줄까? 요거 좀 바꾸자. 요 그래프 어떻게 그려줄까? 더 올라가겠지? 네. 그쵸? 두 배만큼. 2까지 올라갈 거고, 여기서 요렇게 내려올 거야. 요건 다들 동의하죠? 네. 충분히 가능하지? 왜? 그냥 함수 값에 몇 배를 한 거야? 두 배 한 거야. 함수 값에 두 배 한 거야. 다 두 배씩 두 배 잡아 당기라고 그랬잖아. 네. 됐죠? 그럼 봐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Y는 F, E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줄까? 이런. 이거 잘 봐. 어떻게 될 것 같아? 옆으로 두 배. 너무 단순하잖아. 네. 정확하게 말하면 줄어들어요. 왠지 봐봐. 여기다가 2분의 1 넣어봐. 여기다 2분의 1 넣어봐. 그러면 2분의 1 넣으면 이렇게 되지. 그럼 얘랑 똑같은 값을 가지려면 얘한테 뭘 넣어야 돼? 4분의 1 넣어야 되지. 네. 맞아? 얘가 1 나오려면 얘한테 뭐 넣어야 돼? 2. 2분의 1 넣어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줄어들어요. 얘도 이렇게 해석해봐. 여기에 2분의 1배 된 거거든? 네. 2분의 1배 된 거거든? Y의 2분의 1배 됐잖아. 네. 반대로 2배로 늘어난 거야. 네. 됐어요? 그럼 잘 봐봐. 요렇게. 요거 하기 전에 요거 먼저 해보자. 그럼 EY는 FX, 요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준다? 요거 하고 가자. Y는 FEX, 이렇게 해. 이게는 이해가 필요해. 요거 이쪽으로 넘기면 2분의 1배잖아, 그지? 네.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지금 1이다 이렇게 됐을 때 요렇게 2분의 1배에서 요렇게 될 거야. 요게 2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네. 그지? 어떤 문자에 몇 배가 돼 있다 이런 얘기는 줄이는 거야, 그만큼. 이해돼요? 네. 그만큼 압축이 돼버립니다.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얘가 1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여기가 2분의 1이야 이렇게 돼서 그대로 압축이 돼가지고 이게 1이야 그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압축이 돼서 그려져요. 그러면 알겠죠? 네. 여기까지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됐어? 네. 머릿속에 정리했어? 네. 쉬어도 돼요? 네. 돼? 네. 된 거 맞지? 오케이. 그럼 이런 거 어때? Y는 F 마이너스 X 이런 거 어떻게 그려진 거야? 그리고 Y축 대칭한 거지? 네. 맞아? Y축 대칭한 거니까 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겠어? 요렇게 그려지겠지? 상황 알겠죠? 네. 여기 있는 요거 가지고 이제 저거를 지금 한 번에 바로 그려볼게. 잘 봐봐. 되게 쉬워요.
자,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 내가 지금 그리고 싶은 거는 F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었어. 오케이? 근데 가만히 봤더니 여기 있는 요거 있잖아. F에다가 FX를 넣었잖아, 지금 현재. F에다가 FX를 이렇게 넣었단 말이야. 근데 가만히 봤더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얘가, 안에 들어가 있던 얘가 0에서 2까지 변하는 동안 0에서 4까지 변하죠. 네. 맞아요? 다시. 0에서 2까지 변하는 동안, 0에서 2까지 변하는데, 요 동안에 대한 그래프를 지금 그리고 싶은 거야. 네. X 입장에서 봐. X가 현재, X가 0에서, 다시, 0에서 어디까지 변하고 있어? 2까지 변하고 있지? 네. 그러면은, FX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변하지? 0에서 4까지 변하지. 네. 맞아? 두 배만큼 빨라졌지? 네.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압축되겠다. 네. 맞아? 이렇게 그려집니다. 네. 이게 되나요? 네. 됐어? 다시 잘 봐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X가 0에서 2까지 변한 동안 FX는 지금 0에서 4까지 변한단 말이야. 그러면 F가 0에서 4까지 변한 동안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거 그릴 거잖아. 이거를 어디다가 0에서 2 사이에다 그릴 거야. 이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압축해서 그려지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줘.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어. 됐나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여기 있는 얘가 그러면은 이렇게 따라오는 상황을 생각해봐. 2에서 X가 2에서 4로 변하는 동안은 FX는 어떻게 변해요? 4에서 0으로 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소한다는 소리잖아. 이렇게 변하고 있었다는 뜻이야. 네. 이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를 뒤집어가지고 압축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방향 알겠어? 네. 괜히? 이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를 뒤집어서 압축해서 여기다가 그려주면 돼. 이게 3이겠지? 네. 끝이야. 아까 그림 그림이랑 똑같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 상황을 바로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어. 됐죠? 그 밑에 문제를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봐봐. 자, 요렇게 주어져 있대. 요렇게 주어져 있대. 얘는 지금 G에다가 뭘 넣어주세요? FX를 넣어주세요. 얘 그래프가 나는 현재 궁금하군요. 이거지? 네. 그럼 봐봐. 얘 그래프를 난 지금 현재 그리고 싶어요.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FX가 이렇게 두 개를 쪼개져 있잖아. 네. 그죠? 그러면은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소리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X가 0에서 어디로 변할 때? 2분의 3으로 변할 때. 그러니까 나는 그래프를 지금 0에서부터 2분의 3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동안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네. 그지? 봤더니 얘는 FX는 어떻게 변하고 있어? FX는 0에서 어디까지? 3까지 변하고 있지.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0에서 3까지 변하는 동안에 얘 그래프를 바라봤더니 이렇게 변하네. 네. 맞아?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그래프를 압축해서 집어넣으면 되겠다. 네. 이해 돼?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여기가 3이었나 봐. 그럼 얘는 어떻게 되어 있어? 요렇게 되어 있지. 그 다음. 여기까지 됐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다음에 X가 이번에 2분의 3에서 어디로 변할 때? 3으로 변할 때. 이런 상황을 가보자. 네. 그러면 FX는 어떻게 변하고 있어? 3에서 0으로 반대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 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반대로 3에서 0으로 가는 동안에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네. 이렇게 간단 말이야. 맞아요? 네. 그럼 얘는 뒤집어서, 그렇지? 네. 뒤집어서 압축해서 집어넣어 주면 되겠네요. 여기가 3이겠지? 네. 되나요? 네. 뭔지 알겠죠? 네. 되게 쉽죠? 네. 이렇게 하면 돼. 연습 좀 해볼까? 네. 연습 좀. 자, FX를. 쉬워, 진짜 쉬워. 이게 FX 그래프. 네. FX 그래프야. 그 다음에 GX 그래프가 이거래.
오케이? 어. 여전히 나는 뭘 그리고 싶냐면 G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해보세요. 이거는 어디에서도 이렇게 배울 수 없습니다. 이거 내가 개발할 거예요. 자부심. 선생님이 너희만 할 때 이거를 도저히 식으로 다 나눠서 너무 귀찮은 거야. 벌써 됐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해봤더니 다 되는 거야. 지금 쓰는 사람 그러면 쌤이랑 쌤 되게 아프겠어요. 학교 그럼 서술형이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객관식만 해봐. 수능 때는 써도 되죠? 수능 때 써도 되지. 반만 해도 되지. 객관식이 어떻게 자를 거야? 이렇게 세 개로 자를 거지? 네. 1, 2, 3 이렇게. 얘가 이렇게 세 가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얘가 이렇게 변한다고 하면 1부터 3까지 간 거지? 네. 1부터 3까지 갔으니까 얘기를 어떻게 그려주겠어요? 압축돼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겠지?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동안은 3에서 0으로 가잖아? 3에서 0으로 가네? 거꾸로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압축해서 그려주면 되겠지? 네. 그 다음 다시 여기서 가는 건 이 상황이 똑같지 않은 거지? 예. 네. 다시 이렇게 압축해서 그려주면 되겠지? 이게 끝이야. 네. 계십죠? 네. 선생님 근데 저기 정확히 그 몇인지 아 이렇게가 왜냐면 여기는 얘가 3이었다. 네. 이렇게 따지면 표시되면 돼요. 2. 그러면요 만약에 여기는 얼마겠어? 압축된 거잖아. 아니지. 이거는 지금 3분의 1 지점에서 압축된 거지? 아, 맞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3분의 1이었을 거야. 아, 그럼 GX가 만약에 4라고 하면은 그 4까지 올라가는 거지. 4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4, 이렇게 됐다는 건 가는 거야. 네. 그게 4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양을 그대로 압축해서 넣어놓은 거야. 여기다. 아, 저 형태만. 요 형태. 그대로 그럼 F가 3이든 F 높이가 그 Y 최대값이 3이든 여기가 3이... 3인 거는 얘의 영향을 받겠지. 네. 아 맞아? 얘가 0에서 3까지 변하는 동안 0에서 3까지 변하는 동안이잖아. 네. 이해돼요? 네. 요거 좀 더 어려운 응용 문제도 나중에 내신할 때 그쵸. 요거 이제 막 얘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는데 막 직선도 막 이렇게 되는 직선도 있거든. 그런 거에 대한 건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해줄게요. 일단 지금은 요 정도만 할 수 있어서 눈이 이렇게 있었어. 됐나요? 이모 알겠어요? 좀 어렵니?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세요. 오늘 절대값을 다 끝내자. 우리 그때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했어요. 맞나요? 네. 여기부터 할 차례죠? 네. 맞아요. 10분 남았어요. 뭐 절대값을 끝냅시다. 뭐 할 수 있겠다. 근데 5개나 있네 이제. 네, 가우스 말고 절대값. 아, 가우스. 자, 가볼게요. 네.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자, 봐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었어.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었었는데 근데 우리가 배웠던 그 4가지 그래프 그리는 유형이 있었지, 절대값. 네. 맞아요? 전체 절대값 막혀 있는 거랑 x에만 있는 거랑 y에만 있는 거랑 둘 다 있는 거랑 네 가지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런 걸로 지금 현재 얘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구할 수 없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절대값 프리로 들어가고 있어.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였어? 범위를 나누는 거였어. 네. 그렇지?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분모가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네, 네. 안 돼요. 근데 얘를 나눌 때는 x가 양수, x가 음수 이렇게만 나눠주면 되겠다. 네. x가 양수였을 때는 뭐가 되겠어요? x분의 x지. 1 되겠다. 음수였을 때 x분의 마이너스 x지. 마이너스 1 되겠네. 그치? 그 얘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고 그려? 0보다 클 때는 1이었어요.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었어요. 아...
됐나요? 네. 요거는 연습해봤던 거다 우리. 안 해도 되죠? 네. 맞죠? S 범위 총 세 가지로 나눠주겠다, 그지?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땅땅땅 들어주면 됩니다. 또 밑에 마찬가지 그럴 때 그림 되고 요거는 우리 한번 해봤던 거 같은데 요거 했니? 좋아요. 안 했나? 밑에요? 어, 요거 안 했. 안 풀었어? 절대값에 절대값? 물론 안 했어. 봐봐, 절대값에 절대값이 있을 땐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해본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바깥에, 제일 바깥에 있는 이 절대값 이렇게 돼 있잖아. 네. 그러면 나는 얘 안에 있는 얘를 먼저 그릴 수 있다면, 어, 이거 한 거 같은데? 네. 어. 아, 맞아. 이렇게. 그치? 요거 그래프 먼저 그린 다음에 마지막에 접어 올리면 됩니다. 이거였잖아, 그치? 네. 네네. 그렇게 해서 그리면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넘어가. 네. 요거 가봅시다. 얘 되게 쉽다, 이제. 이제부터 진짜 쉬워져. 자, 저기는 제이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했어. 제이 그래프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x 더하기 y는 4입니다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죠? 네. 맞아? 여기 얘 그래프는 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 얘가 4였고 얘가 4였을 거야. 네. 근데 지금 뭐에도 x에도 절대값이 있대. x에 절대값 있으면 이것만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네. 근데 y에도 절대값이 있대. 그럼 이거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대칭 이렇게 하기로 했었지? 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됐나요?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넓이 못 구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구할 수 있어요. 네. 됐나요? 못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됐나요? 넘어갑니다. 이거 그래프 그려주세요. 내일 자습 시간에는 하이메스 여태까지 못했던 거 풀어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연습 문제 24단원, 25단원 연습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안 풀려 있는 거랑 선생님 풀어준 거랑.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시간이 남는 사람은 자율 복습을 하면 됩니다. 네. 그렇죠? 원칙대로 그리면 돼. 봐봐, 뭐 먼저 그렸어? 이거 그렸지? 네.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마이너스 네. 이게 네. 그럼 둘 다 절대값 있잖아. 네. 그럼 요거 그려. 대칭해. 자, 대칭해. 끝. 됐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문제로 가봅시다.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 요런 걸 해결할 수 없으면, 빠르게 해결할 수 없으면 좀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해봅시다. 자, 일단 여기는 얘 그래프. 요 그래프랑 요거랑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데, 방금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데 무슨 말일까? 봤더니 여기 얘 먼저 그래프를 그려볼래요. x 더하기 2y는 이 그래프를 먼저 그릴 거야. 근데 이런 거 그릴 때 굳이 이거 y는 이걸로 바꾸지 마. 어떻게 그리기 가장 편해? 뭐냐? x좌표, y좌표 구하는 게 편해, 그지? 네. y 0 넣어봐. x는 얼마야? 2. 2지. 여기 2 찍어주면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네. 여기다가 0 넣어봐. 1. y는 1이죠. 1 찍어주면 되잖아, 그지? 이렇게, 요렇게. 원래는 요렇게 그려진 직선이었을 거란 말이야. 네. 그지? 여기다 내가 둘 다 절대값을 박아달라고 했으니. 그죠? 네. 여기만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대칭 합니다. 대칭 합니다. 이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였겠지. 됐어요? 여기는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인데 저거 뭐야? 이런 거 발견함을 뭐 하라고 했어? N이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지나는 점을 먼저 찾아주세요. 이랬어. 네. 맞아요? 항상 지나는 점을.
그래서 얘는 y는 그러니까 m으로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x-1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1,1 항상 지나잖아. 네. 그러니까 1,1을 지나는 1,1을 찍어주자. 1,1을 여기다 찍어줬어. 요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요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저희는 저 그래프랑 뭐 하고 싶었대? 만나고 싶지 않대. 만나고 싶지 않대. 그럼 봐봐. 이렇게 되면 안 만나지. 네. 이렇게 되면 만나지. 만나요. 이렇게 되면 만나지. 네요. 그렇지.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만나지. 괜찮아요.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만 되면 가능한 거잖아 지금 현재. 네. 그렇지. 그럼 경계를 찾아봐. 여기까지만 만나지. 네. 여기까지만 만나지. 네. 경계를 찾아보는 거야 그렇게. 그럼 경계는 이렇게가 경계지. 그럼 또 이렇게가 경계지. 네. 그럼 여기서 얘랑 얘 사이잖아. 그럼 누가 큰 거야? 얘가 큰 거니 얘가 큰 거니? 기울기요? 기울기가. 기울기 진짜 누워. 얘가 큰 거지. 네. 그럼 얘가 큰 거고 얘가 제일 작은 거니까 얘부터 얘까지입니다. 그렇지? 얘부터 얘까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네. 그 그럼 여기 얘 기울기는 뭘까요? 여기 얘가 지금 현재 1,1이었거든. 네. 1간 동안 1 내려온 거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었겠다. 마이너스 1. 네. 그치? 얘 기울기 딱 봐도 0이잖아. 네. 맞아? 그러니까 여기 요 그때 m값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끝나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네. 그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밑에 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까지야. 이건 무슨 말이야? 얘랑 얘가 만납니다. 됐어요? 네. 얘랑 얘가 만납니다. 네. 얘들이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래잖아. 아. 맞아? 공집합일 때 안 만나는 거겠지? 네. 저를 만납니다. 그렇지. 최근에 한 번 더 해준 것 뿐이고 예전에 한 번 해줬었어. 그러니까 강의를 결석을 하면 강의를 안 듣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선생님이 너희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올려 너희 밤에도 볼 수 있게. 네. 항상 그래. 그지? 네. 왜 그럴까? 오라고. 보고 오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봐. 오늘 그 진짜. 나도 근데. 모르겠어. 모르겠어? 어제 3시간부터 4시간. 오늘 강의를 봐야겠어. 많이 하고. 한 번도 봐야지. 댓글에 생사용을 합니다. 학기 중에도 이렇게. 자 봅시다. 자 요거 했어요? 맞지. 자 요 그래프 어떻게 되세요? 빠르게 가보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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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2 이렇게 펴지지? 네. 여기에는 4,1 요거 지난데 그지? 네. 만나고 싶다니까 여기 아. 여기 요 사이면 되잖아. 네. 아. 여기 작은 거 요 작은 거 기울기 얼마야? 얘가 4만큼 가는 동안 1만큼 내려갔지? 네.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네. 요거는 여기는 얘가 얼마큼? 4만큼 가는 동안 3만큼 올라갔지? 네. 4분의 3이죠? 네.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 기울기 M은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네, 등록 들어가야겠다, 그지? 4분의 3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바로 되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다음 거는. 그 위에는 어때? 여기는 얘 그래프는 그런 식으로 그릴 수가 없잖아, 그지? 네. 실제로 그려야 돼. 얘는 어떻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2보다 작을 때 나눠가지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는 얘 때는 뭐겠어요, 그럼? EX-2였을 거고. 요거는? 이게네.
네. 그치? 그럼 얘 그래프 어떻게 그려주겠어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2인데 2보다 작을 때는 2니까 요거 먼저 그리자. 네. 오케이? 그 다음에 2, 2, 2 콤마 2 지나는 거 맞으니까 여기 연결해서 지우기 2가 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 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놨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바라봤더니 여기 있는 얘를 바라봤더니 얘는 뭐야? 0,1를 항상 지나는 거잖아. 네. 얘도 마찬가지 m이 있다 없다지? 네. 맞아? 그래서 0,1를 항상 지나는 거야. 여기 있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기울기는 뭐예요? m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서로 다른 두 직선을 갖고 싶었대. 네. 어떻게 된다, 저희?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요거보다. 안 돼요. 높아야 돼요. 그지? 커져야 되지. 네. 요 기울기만 찾으면 커지면 무조건 다 돼? 아니요. 평행. 얘랑, 그지? 얘랑 평행하기 전까지겠지. 네. 그죠? 그럼 평행한 건 기울기가 얼마야? 여기가 마지막 맥시멈. 여기 얘가 한계, 한계들이지. 네. 한계들은 포함 안 되겠다, 그지? 네. 그니까 여기 때 기울기는 1만큼 가는 동안 2만큼 가는 거니까 이거 기울기 2였을 거야. 네. 어, 1만큼 가는 동안 1만큼 가는 거니까 기울기가 1이었을 거야. 요게 기울기가 2였으니까 얘 평행하면 얘 기울기가 2였을 거란 말이야. 네. 됐나요? 오이? 아니, 저 2만큼 가는 동안 1만큼 가는 기울기는 행이잖아. 됐어요? 네. 오늘 얘기니? 아, 네. 다음은 요렇게 형성이 됩니다. 오케이, 승부했어요. 두 번.